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2회. 제가 1회는 같이 못했는데요. 2회는 오늘 최백은 교수님에게 앉아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다고 그래갖고요. 딴 데서 다스베이다나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최백은 교수님의 1월 고용지표 동향에 대해서 먼저 듣고 그다음에 오늘 고용 서프라이즈 지속과 내상 깊은 미국 경제의 실상이라는 한마디로 우리나라만 경제가 뭐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야심차게 미국 경제는 어떻고 일본 경제는 어떻고 독일 경제는 어떻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백은 교수님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 이 PD하고 같이 하니까 좋죠? 예, 훨씬 더 좋네요. 편하죠? 지난주에는 혼자 하느라고 굉장히 뻘쭘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교수님 오늘 프로 어떻게 보면 최백은 TV에 구독자가 몇명 늘어날까요? 많이 늘어나셨어요? 출연하시고? 지금 좀 늘어났죠. 뭐한달 만에 한 5만 구독자 생겼고, 유튜브 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5만 예, 명이시라고요? 지금 한 5만 한 6천 이제 지금 정도 해야 됩니다. 이야, 저번에 저에게는 차탄 속에 태풍이라고 하셨는데. 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최백은 교수님은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줘야 돼요. 정치 면에서는 여러 평론가들이나 변호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같이 조중동과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 경제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당 100만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최백은 교수님의 저는 오늘 청강생이 돼서 좋은 강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거. 예, 먼저 오늘 오전에 통계청에서 1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앞에서 소개했듯이 한네번 정도 그러니까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미국, 중국, 일본, 일본, 독일, 독일. 이런 경제들을, 독일 하면 유럽의 대표 선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세계 2위니까요. 이런 시장은 제일 나라들, 크고. 그렇죠. 이런 나라들의 경제를 좀 우리가 알 필요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와 좀 비교해가지고 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미국 경제를 이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이제니까 그 주에 이제니까 좀 국내 이제니까 주요 이제, 이슈들. 예, 주요 이슈들도 같이 좀 결합해서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맨날 다스베이다랑 뉴스 공장에서 보다가 이렇게 앞에서 이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스베이다보다도 좀 시간도 넉넉해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서. 김종수가 늘 말을 못하게 여기는 늘 예, 잘러. 근데 맞습니다. 여기는요, 그 교수님의 시간이니까 예, 교수님이 주인입니다. 마음 놓고 예.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이제 1월달 고용 지표를 제가 이제 고용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지속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이 고용 오늘 이제 많이들 접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취업자 수 증가가 56만 8천 명이요. 와. 예. 예, 지난해 12월 달에도 이제 50만 명대 초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이 56만 명이라면은, 사실 우리나라 통계 집계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은 규모예요. 언론 그러니까, 조용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 조금만 떨어지면 그렇죠. 나이를 치고 역대 세 번째 고용 증가인데. 예. 취업자 숫자가 그런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여기 저 그림을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그 통계청 자료를 이렇게 붙여왔는데,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가 한 35만 명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근데 일자리는 한 7만 개 증가했으니까 반올림하면은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인구 중에서 이제 경제활동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경제활동을 이제 포기하거나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전업주부들처럼요, 아니면 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이제니까는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하기 어려워서 포기했던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15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줄어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넘어온 거죠. 넘어온 거구나. 예,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실업자도 보게 되면 한 7만 1천 명, 7만 명 넘게 이제 감소했죠. 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지금 개선되고 있다. 그렇죠. 개선되고 싶은 만큼 지금 뭐 최고죠 뭐. 이 정도면요. 사실 이 정도가 지속된다면요. 조금만 0.몇 프로만 떨어져도 난리치더니 그렇죠. 이런 거는 얘기 안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률을 보게 되면은 네. 15세 이상이든 아니면 15세에서 64세를 15세에서 64세는 이제 OECD 국가들이 저 이제 기준을 쓰기 때문에 되게 65세면 이제 정년 퇴직하고 이제 네네. 퇴직을 하기 때문에 네네. 64세까지 보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65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제 많이 집계를 하고 있는데 네. 둘 다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네? 가장 오른쪽 점이 이제니까 올해 1월 달 저 고용률이니까요. 거의 20년 사이에서도 가장 최고점을 찍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표만 봐도. 예. 와. 이게 통계 집계 이래 최고인 겁니다. 고용률이. 예? 그러니까 뭐 이 고용률 자체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 걸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인구 중에서 이제 경제활동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역대 최고를 지금 찍고 있죠. 이야. 역대 최고 찍고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저런 게 이제 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개선의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대책이 했던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게 되면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을 때는 일할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일해봐야 얼마 벌 그렇죠? 것도 없으니까. 예, 그렇죠. 아.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저게 이제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170만 5만 원 안팎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떠냐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괜찮다 그래요. 네. 저축할 여력은 안 되지만은 그 정도면은 생활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직업 저기 이제 일자리를 가지려고 뛰어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역대 최고로. 야. 이건 그러니까 일단 고용 정책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지표죠.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 올렸다고 난리 쳤었는데 그게 그렇죠. 오히려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면은 저런 고용 지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맞아. 취업자 수자가 그러니까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가 그렇죠. 예. 오히려 줄어들 될게 아닙니까? 실업자도 많이 늘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일부 이제 오늘 이제 보도 보게 되면은 네. 60세 이상 일자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대부분 이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흔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이 한 50만 7천 명이 증가했는데 네. 증가했는데 그 전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일자리 증가는 한 56만 8천 개였단 말할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89%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구가 아까 인구 증가가 그러니까 아까 한 34만 명 됐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하면 취업자 숫자가 170%가 넘게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인구 증가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진 네,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60세 이상 일자리가 저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요. 네. 60세 이상 인구가 많죠. 1년 전에 비해서 59만 4천 명, 거의 60만 명이 증가했어요.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60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사람들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안 갖게 되면은 예. 빈곤의 나라로 우리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나라잖아요. 예. 그런 사태를 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60세 이상 일자리 안 만들게 되면은 예. 안 만들게 되면은 또 안 만든다고 또 막 난리 필 거라고. 만들 만든다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 이 15세에서 49세, 50세 미만은 네. 한 30만 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가? 예.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인구가 느는 쪽에서 취업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 첫째는요. 네, 또 네.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 네, 네, 네. 거기다가 정부가 만드는 걸 보게 되면요. 네. 저 50, 60세 이상 중에서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한 27% 뿐이 안 돼요. 아, 그럼 나머지 민간. 나머지 다 민간 부분.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에서 얘기하는 뭐 돈 풀어갖고 일자리만 만든다 이게 아니네요. 아, 예. 아, 나쁜 놈들이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소위 풀타임이라고 해서 36시간 이상 이제 일하는 사람들 되게 이제 우리가 풀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보게 되면은 60세 이상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7%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풀타임 이런 일자리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60세 이상 하게 되면은 공공근로 일자리 그렇죠. 한 두세 시간 뭐 17시간 이하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뚜껑을 열어서 조사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거의 풀타임 같이 예, 풀타임이라든가 민간 부분에서 많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대통령도 이제 그러니까 뭐 민간 기업에서 계속 고용 이 정년 연장이라는 논의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화두로 꺼낸 이유도 결국은 저게 정부가 그러니까는 예산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죠.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데서 그래서 왜 거기다 또 예산 투입하려면 세금을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럼 또 세금 투입한다고 재정 투입한다고 또 뭐라고 그렇게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일자리 증가 중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한 6만 5천 개가 증가했는데 특히 뭐냐면 청년층 중에서 우리가 15세에서 29세를 청년층이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15세에서 19세까지는 네. 고등학생들 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다음에 20세에서 24세는 되게 어떤 나이입니까? 학교를 다니거나 군대 아니면 가거나. 군대 가거나 네. 이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층에서 중요한 건 25세에서 29세예요. 근데 25세, 29세가 6만 7천 명이 증가했어요. 이야. 예? 네?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증가한 것 중에서 대부분이니까 저기서 증가한 거예요. 25세 이상에서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들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25세에서 29세 고용률이 지금 네. 역대 최고예요. 와. 네? 고용률을 자체는요. 물론 질 문제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양쪽으로는 양쪽으로.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양, 질적인 문제는 제가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30대 고용률도 역대 최고고요. 50대 고용률도 지금 뭐 최고고. 60대는 60세 이상은 마찬가지고요. 40대만 지금 약간 지금은 40대 일자리가 네. 지금 이제 안 좋은데 그래도 역대 한 7번째 수준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40대 일자리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이 산업 구조 변화 혹은 기술 구조 변화 이런 부분들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이번에 보게 되면은 그 도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구매, 구매 소비 패턴 변화 이런 소비 걸로 패턴의 구매 예. 변화로 그렇죠. 소비자들의 예. 예. 그런데 그다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 금융 보호목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거래 맞아 거의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하니까 예. 점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로 시간별로도 보게 되면요. 되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아까 했듯이 17시간 이하 이렇게 보는데 거의 파트타임 개념으로 그렇죠. 36시간 이상을 풀타임으로 보는데 중간에 빨간색을 해놨죠. 36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저 부분이요. 그리고 소위 18시간 미만은 46%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전체 일자리 증가 중에서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되게 풀타임. 예, 풀타임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 18에서 35시간 같은 경우가요. 네. 주부들이 많이 저거 가는 여성들이 가는 일자리들이에요. 아이들 그 학교 그렇죠. 보내고 이게 풀타임을 할 수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로 그 본인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선택한 것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이제 굉장히 내용적으로 괜찮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교수님, 이거 하나하나 이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요. 와, 감사드립니다. 야, 여러분들이 시사 타파를 위해서. 야, 이런 좋은 지표 이거 진짜 와, 너무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월 고용 지표는 지금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언론이 조용해요. 원래 고용 지표 그렇죠. 발표되고 나면 조금만 나와도 문제인데. 아니, 폭망했다. 2018년도 네. 7월달, 8월달에 막 5,000명, 3,000명 취업자 증가할 때 네. 고용 참사, 무슨 말인가 경제 폭망 뭐 이렇게 얘기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요새는 경제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요즘은요. 경제 얘기 안 해요. 네. 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예. 진짜 일당 100으로 싸우고 있는 최백은 교수님. 예. 왜 우리에게 귀한지 여러분들 최백은 교수님 귀한지 아십시오. 지금 이제 되게 선거 임박하게 되면 이제 그 이 경제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경제 공격할 게 지금 이제 경제 폭망 프레임을 갖고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황교안이가 그 빈 임대 거기서 그렇죠. 여기서 뭐래요? 헛소리했거든요. 예. 예. 이건 자, 뭐죠? 이제 예. 미국 이제 경제를 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미국. 예, 미국 경제요. 미국 경제를 이제 요약한 게 이 지표인데요. 선진국가에서 지금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간다는 경제가 미국 경제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듣고 있잖아요. 막 미국은 호황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많아요. 네, 듣고 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얼마나 이제 내상이 깊은지를 제가 정리하는 이제 표로 정리한 게 이 표인데요. 사람들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지금 좋은 척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성장률을 먼저 보게 되면요. 네. 금융위기 이전에 한 연평균 한 3.3%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한 12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3%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1.7%로 떨어졌으니까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죠. 네, 네, 네. 딱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굉장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만 그렇게 뭐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낮은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 경제도 지금 저 모양이 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교수님 저런 것도 있죠. 미국이 성장률이 조금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어떤 분배정책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분배정책을 썼다고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분배정책을 썼다 네. 그러면 이해가 가는 지표지만 그렇죠. 트럼프는 오히려 그렇죠. 소득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뭐, 법인세도 엄청 인하해요. 그러니까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체력이 약화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뭐, 그 지금 70년 이래 최저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용 상황을 보게 되면요. 네. 그 밑에 나오죠. 61.2%.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63.4%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떨어졌지만은 고용률이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잡으려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 지표만 가지고는 우리도 실업률만 보게 되면 완전 고용이에요. 근데 별로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률 지표를 보는 건데 아. 실제로 몇 사람이 몇 퍼센트가 일자리를 가졌느냐. 그렇죠. 취업을 했고 그런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경제활동 참가율도 회복이 안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숫자하고 미만 아니네요. 왼쪽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율이요. 투자율을 보게 되면 GDP 대비해서 네. 금융위기 이전에 한때 한 20% 가깝게 이렇게 됐었는데 저게 지금 17%뿐이. 예?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될 게 아니에요. 그 민간이 투자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민간 투자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예, 고용률 안 돼요. 그게 이해가 가네요. 예. 우회께. 그렇죠. 아. 예? 거기다가 이제 민간들 소비 지출액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16%가 오히려 금융위기 이전의 추세에 비해서 하락,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리먼 브러스 사태로. 예, 네. 그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가계부채 터지고 나서 미국의 시민들이 굉장히 내상을 깊게 입고 네. 주택, 차압당한 주택이요. 750만 채가 넘어요. 그래갖고 저쪽에 모여갖고 텐트 치고 살았던 그렇죠. 그거구나. 그렇죠. 예. 750만 가구면은 가구 원수까지 곱하게 되면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곱하기 3-4만 해도. 그렇죠. 3만 해도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야. 2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집을 빼앗기고 파산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소비 여력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미국 경제는 소비가 한 70% 차지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예? 근데 소비 여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그랬던 저게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의 지금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격이 네. 주택가격이 1990년을 이제 100으로 났을 때 네. 지금 이제 가장 최근께 한 274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한 2.7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융위기 전에 뭐냐면 한 224였었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은 완전히 회복되고 오히려 올랐네요. 예, 주택시장은 지금 막 이제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건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소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집을 사기가 힘들죠, 오히려. 제가. 근데 주택 소율이 이제, 그거 되게,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건 왜 그래요? 주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살고 사는 게 많으니까. 사는 게 많아지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샀다는 많으니까. 얘기는 주택 소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택 소율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4% 이상 그러니까 낮아요. 4.1%나 떨어졌네요. 그게 왜 그러냐? 주로 사모펀드나 이런 투기꾼들이 돈 대출 받아가지고 네. 주택을 대량 매입한 거예요. 수백만 채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기꾼들이 주로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저 이제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돈 번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한 거네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로 저가 주택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저게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주택가격이 오르니까 임대료는 렌트비는 굉장히 또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주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져 버렸죠. 그렇죠. 서민경제는 더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대선 과정에서 샌더스라든가 버니 샌더스라든가 부티지지 같은 경우에 이런 열풍이 일어난 이유가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경제가 대부분 서민들은 80%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예? 이게 힘들다 이거예요. 양극화가 너무 벌어져.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열망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좌파적인 색깔이 좀 강한 사람들에 그렇죠. 대한 네. 지지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변화의 열망이 커지는 미 대선이겠네요. 이번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지수도 보게 되면은 네. 금융위기 이전에 한 14,000대 있었었어요. 다우 지수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우 지수 기준으로요. 네. 한 14,000대 있었었는데 네. 저게 금융위기 터지면서 한 6,500대까지 떨어졌었죠. 와, 반토막 완전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29,000 이제 3만 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굉장히 지금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위 10%가 대부분 84%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이 80%는 대부분 우리가 주가가 올라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랑 아무 상관없고 투자할 돈도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더 양극화만, 자산 양극화만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차압당한 사람은 750만 채 이상 차압당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 주가가 올라도 대부분 서민들하고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관계없는 일이고, 그렇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네. 이러니까는 자산의 양극화 더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 더 심해지고 그런 거죠. 안에서는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점 골마갖고 썩어가는데, 겉에서만 보면 경제 지표만 좋아지는 이런. 그렇죠. 악순환이네요.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금융위기의 최대 원인을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학자들이 소득 불평등을 가지고 얘기해요. 네. 근데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긴 커녕 더 악화됐다 이거예요. 아, 오히려 개선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충격을 먹었는데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경제, 그럼 미국은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를 해주는, 하지만 경제가 이게 저 돌아가는 나라인데. 네. 미국 대다수 서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이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민간 소비 지출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소비력이 예.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일자리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네.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을 보게 되면 70년대 같은 경우 연 한 2.4%씩 증가했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는 0.8%뿐이 안 증가하고 있어요. 저때 70년대는 아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던. 아, 그렇죠. 70년대만 하더라도 뭐 제조업이 아직까지 증가하고 있죠. 네. 근데 일자리 증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용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미국이 일자리가 한 달, 저기, 저, 이 증가가 한 20만 명 넘으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인구가 아까,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그렇죠. 나라에서 우리 아까 56만 8천 명 미국에서 보면 완전 대단한 그 사건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고용 지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가져도 좋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미국에 지금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에 네. 대다수는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주로 미국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 봐보세요. 소위 팡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 애플, 뭐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것들잖아요. 예, 이런데 되게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아. 그럼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 노동력들이 대개 보면 고용 안정성이 취약해요. 그렇죠? 뭐 그래서 우버 기사 같은 경우, 네네네. 뭐 좋은 일자리라고 임금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일자리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자발적인 자기는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풀타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파트타임을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40%나 증가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알바 우리나라로 치면 알바라도 그렇죠. 한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특히 뭐냐면 35세 미만의 그런 일자리가 대부분이 젊은층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구나. 젊은 사람들이요. 미국도 그러니까는 이게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예? 과거 이제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자리가 주로 생기는. 근데 비자발적 실업이 그러니까는 비자발적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직업의 만족도도 굉장히 낮아지겠네요. 그럼. 그렇죠.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지금 하나 보여주는 저겁니다. 야, 우리 투타임, 투잡한다 그러죠. 네, 사람들이 뭐 젊었을 때 한 푼에 더 벌려고 네, 아니면 뭐 네. 생계 보충하려고요. 미국의 1300만 명이 노동자가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투잡을 한다는 소리죠. 예, 투잡 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뭐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로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되게 파트타임으로 되니까 여기서 2시간이라고 또 그렇죠, 저녁 그렇죠. 때 저쪽 갖고 와도 예, 3, 4시간이라고. 예, 그렇죠. 이게 미국의 실정인 거예요. 1300만 명. 어쨌든 우리나라가 굉장히 행복한 거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지표를 가지고 보수 언론들에서 이렇게 막 가고 앉았는데 지금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는 미국의 지금 고용 상황이 저렇다 이거예요. 걔네들은 또 미국을 찬양해야 되는데 미국을 저렇게 내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나 그런 것만 보면서 그렇죠. 미국 호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떠들어갖고 우리랑 네. 비교하고. 근데 그 호황, 주가 호황이라는 것이 일부 가진 사람들한테만 80% 저기, 예. 서민들은 그렇죠. 주고 나가는 상위 10%만 그러니까 혜택 보는 이런 것들이죠. 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국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들이 선택하고 싶은 지표만, 정보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 최백은 교수님 아니면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 여태까지 미국 경기 호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사실 그 보수 경제지. 이 인간들 말만 들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나빠요. 그렇죠. 딴 나라들은 그렇게 잘 살아요. 지금 막 경기가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거. 한때 저기 뭡니까 베네수엘라다가 비교한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뭐 그리고 코네수엘라 뭐 이렇게 뭐 홍지표 의원 같은 경우 예. 코네수엘라라고 뭐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때 그 한 게 저거였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이 그 경제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파산 직전이다. 예? 포퓰리즘 정책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랬었죠. 예. 그때 이제 복지 정책 그, 증가로 그랬다. 예, 그때 예.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지표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예.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 즈음에 바로 발표가 됐었었어요. 예, 예, 예. 발표됐었는데 이 경제 위기로 그러니까 경제가 파산될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경제 지표가 거시 경제 안정성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처럼 외부적인 충격이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외환위기 같은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는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그 지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거시 경제 안정성이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네. 1위 했다고요. 우리가요? 베네수엘라는 143위. 그러니까 꼴등하고 1등하고 비교를 하면서 코네수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렇죠. 와.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코미디라고 저기 하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늘 보면요 우리나라만 안에서만 문재인 정부를 욕하지만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나 정치 지표나 언론 지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블룸버그에서 혁신 역량 발표한 것도 독일 다음으로 2위 이렇게 발표하고 2020년 혁신 역량 지표가 이렇단 말이에요. 해외에서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감탄을 재정 건전성도 그러니까 세계 1위 뭐 이런 나라인데 예, 예. 예? 국가 뭐 저 경제 파산할 저기 저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외부의 충격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건전하다. 그렇죠. 그게 세계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 제로라는 얘기죠. 미국이 미국보다 더 봐요. 우리가 예? 달러를 치고 나가는 나라보다도 예, 예. 미국은 예를 들면 국가 부채가 GDP 대 100% 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40%가 그렇죠. 아직도 안 되고 그러는데도 난리치고 앉았고 그렇죠. 돈 풀면 경제 좋아질까봐 걱정하는 게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일자리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네. 우리나라보다 지금 전망치가 낮죠. 우리는 지금 뭐냐면 정부 전망치는 제외하더라도 네. IMF 이런 데서 2.3 정도 OECD에서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수가 또 새로운 게 튀어나오긴 했지만은 네, 네. 하여간 그 변수 이전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올해 한 2.3%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미국은 한 2.0. 2.0. 미국의 월가에서는 한 1.8 정도까지 봐요. 네네. 예, 월 미국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미국에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 이거예요. 경제력이요. 그러니까 미국은 내수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 나라인데.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군요. 아니 소비자들이 저렇게 소득이나 일자리가 저렇게 되니까 그게 옛날처럼 그러니까 많이 소비를 해줄 수 없는 거죠. 지갑을 열기 두려워하니까 소비가 심리가 유치되니까. 그렇죠. 빚내서 소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요. 미국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 몫이 금융위기 이후에, 저 2010년 이후에 보게 되면 쭉 떨어져 있잖아요. 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진들이 대부분 돈을 벌어도 경영진들이 소수 이제 그 이 주식 같은 사람 다 먹는 거고 노동자들 몫은 그러니까 저렇게 막 떨어진 거예요. 네. 엄청난 눈으로만 봐도 그냥 그렇죠. 폭락을 했네요. 주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냐면은 수출 많이 하게 하려는 거예요. 미국 상품 많이 사라고.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서 영국한테도 브렉시트 탈퇴해갖고 자기네 농산품 그렇죠. 사라고 하고 그렇죠. 브렉시트. 네, 그런 거예요. 왜냐면 네. 내수가 아주 돌아갔던 나라인데 내수가 취약해졌으니까. 예. 이게 바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개 이 금융위기 터진 이유를 소득 불평등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이제 상위 10%의 이제 소득 비중이에요. 미국. 예. 근데 저기 왼쪽에 1930년대가 대공황 때입니다. 네, 네, 네. 대공황 때니까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아, 상위 10%가 한 45% 가졌잖아요. 모든 걸 갖고 있었고. 예? 소득을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 이후에 이제 이게 좀 이제 그 완화됐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부터 다시 또 이게 불평등이 심해진 거예요. 저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로 뻥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금융위기로 터지는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은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가서 악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위로 소득이 집중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소득층은 소비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빚내서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라는 것은 미래 소득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 소득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게 지속이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빚지고 살아야 언젠가 갚아야 되는 것도 마냥 이게 그러니까는 빚을 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 언젠가 이게 터진다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금융위기, 은행위기로 터지는 거예요. 가계가 부채가 심하다 보니까 기업으로 가고 금융권으로 가면서 같이 연쇄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좀 해소가 됐어야지만이 다시 금융위기가 다시 이제 안 터질 텐데 네. 더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소득불 금융위기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해소가 안 됐다는 게 미국 경제학자들의 지금 그러니까 진단인 거예요. 더 벌어졌네요. 언제든지 다시 또 이런 문제 터질 수 있다. 금융위기 같은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학자들의 진단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예. 어때요? 제가 오늘 청강생 괜찮습니까? 예. 아, 예. 아주 우수 청강생이에요? 그러면요. 미국은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예. 오바마 정부에서. 예. 돈을 다 찍어냈잖아요. 예. 그 돈 다 그러면 상해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돈이 주로 왜냐면 이제 은행이라든가 예. 금융회사들 구제하는 데 다 이제 투입된 거죠. 공적 자금으로 투입돼 갖고 걔네들 이제 그러니까 그 이 갖고 있는 자산들 네. 그러니까 주택 그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개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 주택 담보 대출금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채권을 만들어요. MBS라고 그러죠. 네,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부실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부실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부실화하는 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사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돈 찍어가지고. 예? 서민들한테 정작 돌아간 건 없나요? 서민들은 주택 다 차압당하고. 오히려 집 뺏겼는데 서민들한테는 그렇죠. 혜택 들어가죠.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경우에는 한국판 양적완화 해야 된다.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구제하지 말고 가계를 구제해야 된다. 와.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야지만이 경제가 가계가 살아야지만이 경제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정성을요.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예. 여태껏 우리나라 맨날 무슨 위기 때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옛날에 막 위기 때 공적 자금 몇 조 투입해갖고 박근혜 정부 다 거기 살리는데 그렇죠. 노동자들 재벌 기업 그다음에 은행 이런 데 살리는 데만 돈을 투입했잖아요. 결국 지네들 돈 모으면 사내 위복금 쌓아놓지. 그렇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다 일자리 잃고 다 저기 쫓겨나고 예 이렇게 됐었잖아요. 진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가계 구제에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제가 그걸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득 불평등이 이렇게 이제 악화됐다는 건 이제 그림인 거고요. 이건 이제 거꾸로 하위 50%가 네. 소득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계 소득은 낮아지고 가계 중에 절반은 그러니까는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득 비중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건 없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는 미국 경기 호랑이다 이렇게 예. 계속 주가는 최고치를 다우지수가 찍고 그렇죠. 있다. 아, 나쁜 놈들이네 진짜. 예. 예 그렇죠. 예.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그 지표가 대표적인 지니 계수라는 게 있어요. 예. 0에서 1값인데 0에서 1값인데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불평등한 거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인데. 네, 네. 우리나라는 저게 0.3대 정도 돼요. 0.3. 0.3. 3대 정도 나오는데. 미국보다 훨씬 좋네요. 좋죠. 근데 미국은 이제 금융위기 전에 한 0.463이었었는데 0.48로 더 악화됐다 이거예요. 올라갔네요. 저게 한 0.45 정도 되게 되면 넘으면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그래요. 왜 그러면 너무 불평등이 심하게 되면은 사회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 질서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지금 이제 저런 상황인 겁니다. 오히려 더 놀라갔네요. 그렇죠. 더 악화된 거예요.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도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더 악화돼버렸다.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은 대다수 서민들은 우리나라 서민들이 대다수 미국에서 살면은 참 행복하지 않다 이거 해요. 한국에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잖아요. 복지 정책도 예.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2010년 4분기에 전체 가계 중에서 60%가 소득이 후퇴라고 썼는데 네. 이게 지금 전체 가계가 다 플러스로 반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예, 그중에 특히 뭐냐면 하위 10%, 하위 20%는 되게 또 60대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구를요. 예, 예, 예. 그분들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에서 혜택은 받고 욕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욕하고 앉아있고 박근혜 정부 때 그 사람들 완전히 저기 저 그 빈곤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역전시켜주고 있는데 예? 근데 그걸에다가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대부분이 경제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유튜브로 이런 걸 서로 보내주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거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다 그러고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새벽에 다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새벽에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잠이 없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경제학자니까는 물어봐요. 물어봐서 얘기를 하면은 제 얘기 듣고서는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그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바꾸시는군요 새벽부터. 네. 아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잘못된 정보를 허구한다 잘못된 그렇죠. 정보만
접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게 참 그래서 이게 안타깝네요. 언론이 중요한 게 예, 언론이 사실 뭐 가짜 뉴스를 앞장서서 가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것도 봐보세요. 순자산. 미국 가계의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금융위기 전에는 저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가던 게, 저렇게 뚝 떨어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 원래는 정상적이면 저게 이 추세선으로 다시 복귀가 돼야 되는데, 복귀가 안 돼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계들이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 양쪽에서 다 하니까는 내상을 깊이 입었다 이거예요. 네?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하위 90%의 자산 보유 비중은 네. 쫙 떨어져가지고 파란 그래프 그렇지 파란 그래프죠 계속 이렇게요.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더 빠르게 속도 떨어지고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상위 이제 그러니까 10%는 계속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소득이 양 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진짜. 주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그건 되게 상위 계층들이 다 혜택 보고 있고 그렇죠. 하위 계층들은 집 뺏겼지. 주식 안 갖고 있지. 그 혜택 못 보고 앉아 있는. 결국 렌트비도 올라가니까. 그렇지. 결국 더 나가니까. 그러니까 집값에 임대료로 나가니까는 소비할려고 또 줄어들 없지요. 맞아. 쓸 돈이 예. 점점 줄어드니까. 예. 있는 놈들은 오히려 렌트비 올라가니까 더 소득은 드러나지. 예. 그래서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요. 트럼프가 이제 됐잖아요. 네네. 그때 언론들에서는 되게 클린턴이 될 가능성이 한 90%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근데 제가 그때 10월 8일 날 선거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10월 4일 날 제가 뭐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그 앵커가 저한테 질문을 누가 될 것 같냐 물어보길래 저 트럼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앵커가 뭐냐면 국내 전문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뚜껑 열니까 제 말이 맞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요. 제가 그냥 뭐 2분의 1 확률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먼저 힐러리의 지지층들은요, 트럼프가 하도 저기 이 좀 이게 그 좀 그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힐러리를 이제 그러니까 지지를 이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트럼프가 싫어가지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근데 힐러리가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미국 사회에 별로 변화가 안 생길 것.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나 그렇죠. 그 미국 주류 정치인의 저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층이 그러니까 적었던 거죠. 트럼프가 싫어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힐러리에는요. 근데 트럼프는 뭘 건드렸냐면은 미국 백인들 중에서 고졸 이하 학력이 되게 뭐냐면 종사하는 게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히요. 그러니까 그 아픈 부분을 이제 건드린 거예요. 예?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미국 워싱턴의 주류 정치인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뒤집어지기를 좀 바라는 이제 이런 심리를 건드린 거죠. 변화를 원하는 그렇죠. 변화를 원하는. 끄집어냈구나. 예. 왜 그게 제가 그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 사회가 그만큼 대다수 서민들은 네. 미국 사회가 좀 어쨌든 급진적으로 변하는 열망이 많은데 그 이유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진 이 결과라 이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렇죠.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바라는 예. 미국의 욕구를 트럼프가 건드렸고. 예. 주류 정치인들이 하는 한 계속해서 소수 상위 그러니까는 자산가들만 네. 계속 배를 불려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예. 예. 트럼프가 그런 거 보면 선거 전략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얻은 표는 적어도 예? 그 미국의 특수한 그 선거제도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방에서 나타나고 그렇죠. 아무도 예. 예상 못했는데 예. 선거 전략이 그렇죠. 승리네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상위 1%가 금융위기 이후에 예. 저희 회색선 이후에 급증하고 있잖아요. 와. 상위 1%가 전체 그러니까 한 3분의 1을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전체의 돈을 1%가 30% 이상 그렇죠. 갖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상위 1% 자산 규모가 중간층. 중간층이면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냐면요. 30%에서 70%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자산 다 합친 거하고 맞물렸다. 이게. 전 국민의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 이상의 재산. 중간층의 자산 규모를 그러니까 상위 1%가 다 갖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이야.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산 인재니까는 불평등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저기 2007년도에 네, 빨간 순 자산이 단위가 1000달러니까 $118,60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2016년은 78,000
100달러로 한 4만 달러, 4천 달러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하락기. 미국의 중간 가계들을 기준으로. 중산층이 점점 좀 붕괴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하, 예, 하층으로 예. 좀. 그렇죠. 좀, 예. 중간층도, 그러니까 미드필드가 예. 날아가고 예.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한 지니 개수를도 보게 되면은 지니 개수가 거의 1에 가까워, 0.9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0.877이네요. 저게 0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0으로 갈수록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완전 불평등한 예. 건데 0.9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나라 지구상에 없습니다. 와. 근데 네. 저런 나라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산을 그러니까 대부분 소수가 극소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 그 미국의 돈을 아까 이제 엄청 풀었다 그러잖아요. 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생산성 증가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노동 그렇죠? 생산성. 예. 네. 2.7% 있던 것이 연 1.3%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떨어진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율이 네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아~ 아까 보였듯이 그러니까요.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침체 수준에가 저기 2001년도에 닷컴 기업들이 버블이 꺼지면서 네네네. 17.4% 했었는데 그때 침체 빠졌을 때 네네네. 그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지금 미국 경제 17.0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회복됐다는 게 저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가 안 살아나니까 고용이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입니다. 야 50%. 지금 저기 그 이 트럼프가 2017년 말에 소위 법인세를 대폭이나 하니까 국내 보수 언론들이 국내 법인세 나누라고 막 했던 같이 게 같이 나시라고 난리 그때 뭐냐면 35% 했던 걸 21% 내렸어요. 트럼프가요. 1993년부터 트럼프 집권 전까지는 35% 유지했던 예. 거예요. 근데 21% 내렸어요. 와, 14%로 내린 거예요. 예. 그런데 저걸 내리면서 했던 게 뭐냐면 기업들의 투자를 가기 위해서 막 내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가 같이 뭐 기업들이 돈이라면 낙수 효과를 노리는 똑같은 논리인 거야. 똑같은 논리네.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는 안 살아났다.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그렇죠. 있는 놈들은 돈만 계속 축적해 놓고 있어. 법인세 내야 된다고 투자 안 한다니까요. 법인세 일을 한다고. 트럼프가 이명박근혜 좀 정책을 좀 봤으면 저런 정책 안 썼을 텐데, 그래도. 자,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 경제가 제일 좋을 때가 네. 50년대, 60년대예요. 근데 미국의 법인세율이 그 당시에 50%였었어요. 50%. 그러네요. 와. 네? 그러니까 수익에 그러니까 최고 세율 50%를 내도 경제 잘 들어갔었다 이거예요. 제일 잘 들어갔던 때였었어요. 저때 소득세율도 거의 90%만 이랬었어요. 그리고 기업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래갖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저렇게 내렸는데 투자하고 안 살아나고 있다 일자리도 없고 오히려 고용지표도 예. 나빠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법인세를 가지고 네.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이제 사실과 안 맞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미국 기업들이 지금 아예 골 때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부적합한 요건지 모르겠는데, 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돈 벌어가지고, 네. 뭐 하냐면 자사주를 매입을 해요. 아, 자기네 주식을? 네.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 끌으면 누가 재미봅니까? 주주가 되는 거죠. 지네가 오너니까. 네. 그리고 또 뭐냐면 돈 번 것 중에서 배당을 또 다 해줘. 그럼 지네가 또 받으니까. 예, 저게 지금 뭐냐면요. 까만색이. 네네. 까만색이 배당금 준 거고. 아. 그리고 파란색이. 네네. 이게 자사주 매입한 거예요.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니까 당연히 배당도 많이 받으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벌어든 돈으로 지네가 가져가는 걸 합법적으로 한 거네. 하는 거죠. 문제는 덕을 때리는 거는. 덕을 때리는 건요. 이런 거 어디서 찾으세요? 교수님? 이야. 그래서 이게 보험세계예요. 네. 2009년이면 금융이 터지고 난 이후잖아요. 네네네네. 그때부터 빨간 선이 뭐냐면 S&P 500 주가 지수예요. 까만 선이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 규모야. 기업들의? 예. 자기 기업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야. 예? 그래갖고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도 올라가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잖아요. 엄청이요. 문제는 덕을 때리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네. 자, 금리를 엄청 내렸어요. 내리니까, 내리면 뭡니까? 차입 비용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리 비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개 그렇게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들 금융 비용을 낮춰줘가지고 투자라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을 줄여갖고. 근데 그 돈을 차입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사주를 매입한다니까. 사기네 어떻게 보면.
싼 금리를 이용해서 대출을 네. 한마디로 대출 받아갖고 네. 자사주를 매입해갖고 주가를 올려서 네. 주주들 그러니까 돈 벌어 주머니 채워주고 하자 되는 오히려 다른 걸로 네. 나라 돈 이용해서 자기네 주머니 채우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저 위에 회색 선대하고 네. 보라색 선대하고 네. 빨간 선대하고 잠깐만 이게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죠. 네네네. 네. 이게 뭐 최근에 올수록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오른쪽의 값이 뭐냐면 차입 비중이야. 기업의 전체 자산 중에서 얼마나 많이 대출을 했느냐, 차입 했느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Y축분은 뭐냐면은, 네.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이거야. 아. 근데 투자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야. 민간소비에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자산주 네. 매입에 돈을 다 썼다는 네. 거네. 돈을 금리를 낮춰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금리 낮춰도 우리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경기 회복에.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통화정책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원래 금리를 낮추면 기업이 네. 대출이 쉬워지고 그 돈 갖고 민간에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정책이 기업들 투자 살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 경제적 취약계층한테, 취약계층들은 은행 돈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차등 금리로 그렇죠 해주라 이거죠. 와.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효과가 크다 이거죠. 야, 이런 분이 네. 왜 여기 와 있지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민주화, 한국은행 민주화를 제가 평상시 주장하는 이유가 그 얘기인 거예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금융민주화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국민들에게 와닿는 현대 경제생활은 금융이 가장 지금 중요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금융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게 되면 금융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경제적 취약계층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요. 너무 담이 높아요. 은행 문턴 넘어가기도 힘들고, 설사, 은행 돈 빌리려도 굉장히 고금리고. 그렇죠? 못 빌리면 상금이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자원에 도움이 안 되죠. 경제적 자립이에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예. 더 싸게끔 빌려오고. 근데 왜 그러냐?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가 금융통화위원회란 데예요. 그렇죠. 금융통화위원이 7명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요. 네. 그 은행 자본들 이익 대변하죠. 네. 그다음에 대한상공에서 추천한 사람 들어가 있어요. 대한상공에서가 뭐예요? 산업자본들의 모임체잖아요. 이익자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소비자, 중소, 뭐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모두 노동자, 청년, 자영업자 이런 건 없다고요. 다 대기업 뭐 어떤 오너들 한 번씩 했던 사람들이나 뭐 경력 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래. 지배 구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이걸 해결 못하는 것을 그럼 한국은행이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도 생각 있는 분들은 지금 문제는 경제 불평등인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중앙은행이 한다는 짓이 맨날 금리 내리고 올리고 이런 것뿐이 안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경제 불평등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돈을 은행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맞아요. 그런 정책만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 이게 해결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왜 우리 최백은 교수님을 듣지 않을까요? 통화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금융정책에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네. 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거 접근 안 하면 제가 그래서 지난해 그랬잖아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가능하다. 네?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는 그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네. 부채가 640조 원대요. 네. 거기 금리 연 1%만 적용하도 6조 4천억 원이잖아요. 네네. 이것만 낮춰주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만 원으로, 8,350원에서 만 원으로, 1,650원씩 시간당 올려줬을 때 제가 계산해보니까 인건비가 한 4조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4조 원 더, 인건비 지출하고 네. 6조 4천억 원 세이브해주면은 자영업자들 받을 게 아닙니까? 이익이죠.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증가하고요. 맞아요. 예? 주부들도 그러니까 시간 선택자도 더 늘어나고 등기 비효가 돼요. 예. 그리고 그 소비를 해야지 자영업자들도 또 물건을 팔고 그렇죠. 이게 영업이 된다고요. 선순환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 민주화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거네. 예. 이게 사실 쓸 돈이 없어서 자영업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그렇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 좋다는 심지어 얘기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도 네네. 금융 민주화하면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제게 이제 이 52시간제 적용할 때 타격받는 데들이 네. 뭐 10인 안팎의 이제 소기업, 소사업장들이거든요. 네. 소사업장들이 대개 보게 되면
일주일에 한 64시간씩 일을 하더라고요. 이 뿌리 산업들을 네. 보게 되면요. 그러면 노동계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임금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주말에 끼어 64시간 기준으로 한 달 월급 주다가 52시간 가지고 똑같은 한 달 월급 주면은 인건비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상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거 해결하는 것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부채가 780조가 넘어요. 그 1년 금리 1%만 해도 7조 8천억 원이야. 그럼 이자 비용을 어떻게 노동 그렇죠. 비용으로 하면 얼마든지 예. 가능하네요.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뭐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예? 시중은행 말고 그러다가 돈 지원해 주고 그 대출금을 그걸 취하시켜가지고 되면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러니까 대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리가 0.5에서 0.75%예요. 그런 그 자금이 있어요. 네네네. 오히려 거기다가 기준금리보다도 더 기준금리보다도 예. 더 낮네요. 왜 그러냐면은 중소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차원 속에서 이걸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은 네. 육성이 안 되니까는 대기업보다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육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요. 정책금융이라는 게 정책금융이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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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실패하니까 실패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그걸 그러니까는 접근하라. 왜 중소기업의 대부분 고용이 다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국민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도 튼튼해야 되고 고용에 그러니까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해. 그럼 육성하려면은 그들의 부담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근로시간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를 네. 없애자는 것이 네. 과로사를 없애자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에 치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금융민주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그 왜 안 하죠?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게 이 관료 우리가 이래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관료들이 예? 정책가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제가 볼 땐 대통령은 의지가 확고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예. 예. 이 관료 조직들이 쉽게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구나. 예. 지네들이 결국은 결정상 결정권들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쁜 놈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네. 내수가 약해지니까는 금융위기 이후에. 예?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 수출 많이 하고 미국은 미국에 대해 미국 수입은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막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죠. 금융위기 전에 좀 빨간 선으로 돼 있는데 네네. 한 GDP 대비 한 그러니까 5% 정도 적자를 보다가 5% 압박으로. 근데 이제 한 이게 한 이제 그러니까 뭐 한 2.5% 정도로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절반 정도까지. 거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도짓했어요. 오바마도 그렇고요. 네, 아니 미국 애들이. 예, 네, 강도짓했어요. 왜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내수가 이렇게 깊은 내상을 입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해외에다 이제니까 처분해야겠다는 거지요. 막 그냥 갔다가 그렇죠. 떠넘기고. 떠넘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다 연준이. 연준의 금리거든요, 이게요.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1.5% 수준에 있단 말이죠. 제로 오른쪽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금융이 딱 터지고 나서 제로 금리까지 내렸었잖아요. 네. 내렸다가 쭉 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2018년도에 네 번이나 올렸었잖아요. 2.5%까지 올렸었죠. 근데 이게 금융이 이전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안 되는 수준인데. 5%였네요. 예. 네. 근데 절반도 안 되게 올렸다가 다시 후퇴한 거야. 세 번, 지난해 세 번 내린 거잖아.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저렇게 금리를 갑자기 이제 올리니까는 금리가 낮아졌을 때, 금리가 낮은 게 좋은 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금리가 5%일 때는 기업이 5% 이상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자비용 갚으려면요. 그럼요. 네. 그런데 금리가 만약에 0%라는 얘기는 네. 수익을 못 내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갚을 돈이 부담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 수익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아, 그냥 사실 도산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끌어내린 거야. 그래서 아까 노동생산성 증가율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좀비 기업들이 금리를 올리니까 좀비들은 네. 어떻습니까? 네. 햇볕이 좀 막 죽는다고 난리 피잖아요. 금리 올리니까 죽는다고 막 아우성 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빠꾸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 도산 막겠다고. 예, 네.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절반도 못 가가지고 다시 후퇴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저렇게 체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연준이 이게 양적 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준이 한 금융위기 전에 한 9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 4조 5천억 달러가 한때 돌파할 정도로까지 한 5배 정도 이렇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2014년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2014년 말 이후부터 다시 이제 풀린 돈을 회수한다고 했었어요. 했는데 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러니까 한 7,500억 달러 정도 네. 축소했다가 네. 다시 이것도 해군한 거예요. 해군에 다시 또 이제 더 돈을 더 찍어내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4,000억 달러 다시 더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를 조금 올렸다가 네. 후퇴를 하고 돈을 그러니까 해소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찍어내고 있고 네네네. 이만큼 미국 경제가 체력이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우리는 지금 뭐냐면 돈 같은 거 지금 찍어내고는 않잖아요. 양적 완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면 난리 치잖아요. 안 하고 있는 나라하고 저렇게 해도 미국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네. 예? 2% 목표치가 도달이 안 되고 있는 나라하고 우리는 작년에 막 디플레이션 난리 폈잖아요. 네, 예? 네. 예? 디플레이션 난리 폈는데 우리는 돈을 안 찍어낸 상태 속에서도 그러니까 한 1%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1.5%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가 저렇게 지금 우리가 취약한 상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 좀, 이 시청자들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표현이 개인이 나온 말이 아니다. 그냥 아니네요. 예. 정말. 예. 저 너무 잘 방어하고 있고, 예. 야, 이런 자료 준비하려면 얼마나 걸리세요? 이거는 뭐 평상시에 정리가 돼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야, 시간도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제가 오늘 우리 최백은 교수님의 이 강의원은 정말 제가 듣고 싶어갖고 제 사실 청강생 같이 제가 이렇게 메모까지 하면서 노트 필기까지. 근데 저한테 이제 한 몇 차례 듣다 보면요. 이제 경제 전체가 쫙 깨뜨려질 거예요. 오, 너무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재반복을 해서 좀 보시면요. 좋을 것 예. 같고, 현재 시청자들이 2,500명이나 동시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데, 최범 교수님. PR 시간. 아, 예.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강의 비슷하게 해드리는 이유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일반 방송에서는 이제 단편적인 얘기뿐이 못하잖아요. 특히 짧아요. 그러니까 너무. 체계적으로 이제 그 전달을 못해주는 좀 이제 그리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얘기해주지 못하는 이런 갈증을 좀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시사타파하는 그게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민들도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똑똑해져야지만이 제대로 이제 우리가 유권자 노릇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최백은 TV를 개설한 이유도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주제인데 알아야 되는 것들. 네네.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방송에서 다르기엔 좀 이제 그러니까 방송에서 되게 보게 되면 막 이제 이슈 중심으로만 나가잖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 이슈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지금 현재 변화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은 뭐 자녀를 키우는 사람 입장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20대든 간에 네. 굉장히 필요한 정보들이라고요. 네, 네, 네. 자기 삶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살아가야 되는 입장 속에서는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제공을 하려고 개설을 한 거니까 많이 좀 저기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최백은 TV. 예, 네, 최백은 TV요. 오늘 구독자 몇 명이시죠? 최백은 TV.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5만 6천 명 정도. 5만 6천. 예. 네. 네, 오늘 여러분들 한 6만 명 넘겨주시기 꼭 바라고요. 예,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그 도움되는 거를 하는 거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제가 뭐 이 부탁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특히 이제 뭐 자녀 키우거나 본인이 그러니까 청년이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더 찾아보고 싶으면요 최백은 TV에 들어가시면 예. 좋은 내용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냐 그 내용도 있죠 거기에 예, 예. 최백은 TV 가보시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자세히 찾아보시다 보면요 좋은 내용 많으니까 최백은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교수님 어느 예. 나라 편이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세계 2위인 중국 아 중국 경제 우리 중국과 상당히 많이 의존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특히 예. 우리나라랑 가장 예. 교육이 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아 예. 특히 이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렇죠. 또 어떤 타격도 예. 입었을 텐데 예. 다음 주 여러분들 수요일 날 최백은 교수님의 다른 나라 경제 알아보는 시간 세계 2위의 경제 국가이지만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 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